30만 30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니틱스입니다. 지니틱스는 동사는 2000년 5월 2일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이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회로 설계, 개발 및 일괄 외주 생산 상용화하여 고객사에 판매하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특성상 전원을 가할 때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인 도체가 되고 전원을 차단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되는 특징을 가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2019년 7월 기업인 수목적 회사인 대신 밸런스제 5호 스펙과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력 제품은 터치 컨트롤러 IC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샤오미의 미밴드, 화웨이의 GT 등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고 있음. 대시 터치 IC 외에도 AF, 자동 초점 IC, 핀테크 MST IC, 햅틱 드라이버 IC 등을 취급하며 신제품으로 터치와 햅틱 IC가 융합된 웨어러블용 IC를 개발하였음. 재무 대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터치 IC의 공급 부진에도 AF IC, MST IC, 햅틱 드라이버 IC 등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재료비 및 외주 가공비 증가 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법인세 환급 효과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에도 삼성전자의 웨이러블 기기 확대와 삼성페이의 MST 채택, 해외 고객사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지니틱스의 시가총액은 61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니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75위입니다. 지니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3574만 5668주입니다. 지니틱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니틱스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87.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4배, 8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4번지억 원, 16억 원,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1억 원입니다. 지니틱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19%이고 유보율은 725.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니틱스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5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니틱스의 종가는 1710원이며 주가가 지니틱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니틱스의 종가는 1710원이며 주가가 지니틱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지니틱스는 거래량 20만 6천배가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5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807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5,49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29주, 대신에서 1만 9,689주, 삼성에서 1만 3,71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2,432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5천배가 흔세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3배가 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6천배가 흔6주, 한국증권에서 1만 5,9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만 6,700배가 흔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60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니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